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고법 김병식 판사는 지난해 3월 시중 유통량이 적어 액면가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2018년에서 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무단으로 화폐 수집상에게 출고해주고 4,300여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 6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김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